서울과 수도권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은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2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몇 달간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4.10 총선이 대단호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특히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대거 엇갈리면서 운명이 바뀐 인물들도 있었고요. 여의도 정치 구단들이 대거 돌아오기도 한 선거였습니다. 격전지에서 승리하면서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인물도 있고요. 한 달하고도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정치 외곽에 계신 네 분과 함께 이번 총선 화제의 인물들 살펴보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어벤져스 네 분입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이 주제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이니까 앞으로 국회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오후 3시 30분경입니다.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 취재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아, 예.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요. 뭐 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거죠.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난 첫 그 자리인데요. 이게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은 다른 정당 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대표와 지금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데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도 아마 참여 연락이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뭐 딱히 뭐 연락 받은 거 없다는 단독회담이군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단독회담이라는 게 그 다른 회담이랑 조금 격이 다른 게 왜냐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하고 제일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난다는 거는 대통령이 제일 야당의 대표를 본인과 비슷한 격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뭐 군소 야당 대표들까지 다 같이 만났어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다른 제 정당의 대표자를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처럼 그 단독으로 만난다는 것은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제 대통령의 격을 약간 낮추는 대신
그 야당 대표 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과거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독 회담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윤 대통령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통화가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는 반응까지 했습니다. 자, 민주당 취재를 하고 있는 이은지 기자. 대통령실에서는 5분이라고 통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의 강선호 대변인은 또 4분 이야기됐습니다. 4분 59초였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네. 뭐 서로가 느끼는 뭐 심리적인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4에서 5분 정도로 이제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조금 놀라운 게 어제 이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영수회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더라고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좀 공개적인 사과 대신에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국정 그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22대 국회도 역시나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놀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놀란 상황이고요. 조금 오늘 재밌었던 해프닝이 있었던 게 예. 오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오후 4시에 4.19 혁명 64주년과 이제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 관련한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방송 싱크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예. 방송사에서 이제 대변인이 논평을 이제 말로 하는 걸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건데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과 이제 영수회담이 이뤄진 시간이 3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4시에 예정됐던 이 방송 싱크를 취소했는데 이건 역시 대통령실과 이제 광고 회복에 어떤 밑거름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선거 직후에도 만나자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흐르고 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만나자는 그런 표명이 없었는데 이동수 대표 어떤 네. 이유일까요? 뭐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시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같고요. 그동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1대 국회 임기 중반쯤에 이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선거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양곡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이렇게 야당이 제안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예. 사실 이제 이미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임기 끝까지는 지금 이제 거의 한 190석 가까이 되는 그런 거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뭐 이번에도 양곡법이나 이런 것들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3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현직이 전문가 잠깐 갔다가 김덕희 기자로 가겠습니다. 뭔가 아니요, 방금 거여라고. 아, 죄송합니다. 거야라고. 아, 그 야가 맞다. 네. 수정을 해주신 거. 김덕희 기자. 이게 아무래도 지지율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오늘 한국갤럽이 그 4월 3주차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6일에서 18일 날 실시했고요. 이게 그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그 자체 조사고 무슨 가상번호 조사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였고요. 예. 오늘 소개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3월 4주차 때 34%였는데요. 이제 선거가 지나고 11%포인트가 급락한 거거든요. 네.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취임 후 최저치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이제 축출 논란 그리고 또 그 취향 연령 하향 논란 이럴 때 24% 정도로 그때가 가장 낮았었는데 2022년입니다. 예예 예, 그때보다 더 낮아진 거죠. 그러면 이대로는 이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된 걸로도 보입니다. 예, 한국 갤럽의 지지율 조사에 최저치가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 23%. 보통 우리가 이제 25%가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게 등장한 것이 경제인데 곽영희 기자
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또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상당 우려가 많은 것도 대통령이 이때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인식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좀 있겠죠. 또 가급적 네. 빨리 만나자라고 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선거 책임론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지지율이 더 폭락하기 전에 빨리 만나서 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지금 초조함의 발로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박영선, 양정철 전 이분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뭐 이제 뭐 다시 협치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요걸 간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럼 요걸 아예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활로 살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는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상당한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파격적인 시도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은 담겨 있습니다만 차도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국정에 도움 되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효과가 될까요? 이현지 기자. 일단 지금 당대표 연임 이야기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쐐기를 박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게 사실 아까 김도현 기자가 짚어준 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제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본인과 같은 1대1 이제 체급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체해서 이 제1야당 대표를 이끌어갈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차기 연임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실리주의자라는 평가가 많아요. 뭐 정파나 이념에 따라서 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아예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뭐 경기도 지사나 이런 걸 할 때도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에게 뭐 협력할 건 하겠다 이러한 발언은 뭐 진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협치의 계기가 열리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당내에서의 입지도 그렇지만은 야권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도 또 이번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독 회담을 어떻게 보면 제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뭐 민주당을 뭐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 국정 운영의 어떤 또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파트너다. 예, 파트너로서 그런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국 혁신당의 추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돌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한테 하나 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견제도 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또 낮아진 지지율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혔던 게 독선, 뭐 불통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정치에서 좀 멀어졌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 듣고 이제 또 여권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이제 만나는 모습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 그동안의 예. 이미지를 좀 반전시키는 데는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기자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일보에서도 발빠르게 취재하고 있을 텐데 궁금한 게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예. 식사도 하자고 했으니까 만난 김에 식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차는 디저트로 곁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네. 현안도 논의될 거다. 네. 월, 화, 수, 목, 금 언제입니까? 오찬입니까? 만찬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상인데요.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뭐 제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논의가 안 된 것 같고요. 뭐, 네. 뭐 청취자분들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안 친한 사이시니까 오찬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근데 술을 뭐, 좋아하시면 만찬을. 되게 파격적으로다가 만찬을 하고 막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오히려 파격적으로요. 네네. 어쨌든 네. 이번에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전쟁 상황도 있고
주 초반이 힘들다면 주 중후반 정도, 수목 정도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보도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곽영희 기자. 이 민생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또는 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여러 가지 뭐 특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뭐 각가지 이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또 한 시간 만날 거냐, 두 시간 만날 거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아집니다. 자,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까요? 일단 이게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중에서 비공개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뭐 모두 발언 정도는 그렇죠? 공개되겠죠.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한번 만남에서 민감한 얘기가 다 쏟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떤 협치에 이제 이후에 협치 가능성이 좀 타진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선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본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깔끔하게 아 이런 얘기가 있었다, 건설적인 얘기가 있었다라는 서로 이제 다치지 않는 한도에서 협의를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의 반응이 재밌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제 조율해놓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로 해놓고 우리가 이걸 이뤄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예. 게 답안사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율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우리 앞으로 협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만 갖고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도 사안의 중차대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그냥 가서 윤 대통령이 협치한다라는 이미지만 주고 오지 말라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되게 그렇습니다. 거대한 이슈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뭐 내가 그 얘기를 했다까지는 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전달했다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브리핑에 나와야 네. 그래도 체면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열린 토론에서 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아까 김동연 기자가 한국 갤럽 조사 개요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22대 국회 또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을 보면은 1위가 조국 그리고 2위가 이준석 3위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또 그 이전부터 대권 후보로 또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는 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상당히 좀 급부상한 인물이 조국 대표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보고 있는데 혹시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각 조명받는 이유 또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다면 좀 각자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동수 대표부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권이 보면은 같은 주제 가지고 수십 년을 싸워왔잖아요.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 속에서 지금 계속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뭐 종북이라든지 운동권 이런 비판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민주당도 이제 검찰 독재니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2030 층에서 무당층이 많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30 같은 경우는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다들 나고 자란 이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 뭐 양극화라든지 아니면은 저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를 되게 지금 궁금해하고들 있는데 지금 양대 정당 양당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모습은 못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는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기존 정당들이 해왔던 이슈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이제 민생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고 과거에도 뭐 택시 문제 같은 것들 본인이 택시 운전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우선 과연 이준석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어떤 아젠다를 던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면서 또 개혁신당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곽영희 기자. 개혁신당이 비례 2석에 또 지역구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또 개혁신당을 범여권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범야권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오늘 대기실에서 아까쯤에 김대현 기자랑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조국
개혁당 조국신당이랑도 뭐 오늘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같이 했더라고요. 네, 해병대 네, 특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여기를 어떻게 딱 어디다가 이제 어느 쪽 색채 갖고 있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개혁신당을 찍은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서 이제 보수 또 그동안은 본인을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전공의 파업 같은 게 일어나면서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개혁신당을 좀 이렇게 뽑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보수분에서. 비례후보자 또 개혁신당 1번이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맞죠.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어떤 의제로서 접근하는 정당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한쪽에 딱 붙어있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희 기자는 이준석 대표의 존재예요.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입장은 확실한 범야권입니다. 근데 범보수죠. 이제 야권에 속해 있고 우리는 여당에 반대되는 대척점으로서의 범야권이지만 뭐 보수 진보의 그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범보수인 거죠. 그 범야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현지 기자. 네, 저도 역시 뭐 이른바 모두까기 정당이 되지 않을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그 세석으로도 굉장히 여기가 논평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아까 이준석 대표가 썼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촌철살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양 거대 그 여야를 모두 견제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역할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연결되거나 가까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국 대표하고 또 협력을 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한 민주당 의원 이제 친명계 쪽 의원이 이렇게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조국 혁신당과 교섭단체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현재 아까 전에 뭐 범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공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은.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뭐 교섭단체를 이루는 건 사실 당장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중론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보더라고요.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결합. 네.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동수, 김도영 네.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뭐 거대 양당과 뭔가를 같이 하기보다는 제3지대 정당과의 뭔가를 꾀하는 모습이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동수 대표. 저는 근데 개혁신당이 조국 혁신당이랑 기자회견 한 거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이 토론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비춰지는 것들을 막 공격적인 이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생각 달라도 얘기는 들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합당 전에 그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새로운 선택 출범할 때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류호정, 장혜영 이런 분들이랑 처음에 준비할 때도 가서 막 축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주제가 그래도 맞으니까는 그냥 같이 한 것뿐이지 나중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뭐 합당하자거나 아니면은 뭐 검찰개혁 같이 하자거나 이러면 저는 같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피벗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정을 좀 해야 되는 게 그 이번 오늘 기자회견 같은 거 최상병 특검급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야당이 아니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각 야당에다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브리핑장에서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그 나란히 줄 서가지고 질문 답변을 받는 그림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혼자서만 질문 답변을 받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기자회견 하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하나를 갖고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랑 같이 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그 새로운 미래 합당 국면에서 굉장히
코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국 혁신당의 20대 지지율, 이준석 대표의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 같은 경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캄캐했다 그러면은 제2차 합당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점을 모를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곽 기자한테 이 대목에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이런 조국 혁신당의 발표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유대나 연대에 대한 의사표명은 없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에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뭔가를 도모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중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에 딱 붙어가지고 뭐 분류가 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약간 실리에 따라서 이동 의제의 안건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은 뭐 합당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떤 연착륙 방안을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국힘과도 협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또 교섭단체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또 함께 조인을 해서 다시 또 세력화를 동호를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유연한 분이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도 되게 여러 가지로 강수 열려있기 때문에 딱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동수 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물로 인물로 조국 대표를 꼽았는데 조국 대표에 대한 향후 존재감 또 기대감 이런 걸 영향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오늘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고 또 여전히 주로 집중돼 있는 이슈들을 보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번에 총선에서 얻은 큰 성과이자 의의가 이제 친문 진영의 울타리를 만들어놨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당을 주도해왔고 공천에서도 친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제 친문 진영의 불만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 전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내세움으로써 이번에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 야권의 어떤 대권 경쟁 구도에 있어서 그동안은 이재명 일강 체제였다면 이제는 조국 대표가 또 거기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위치까지는 확보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국 대표는 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이 친문 진영의 어떤 그 결합은 완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조국 혁신당의 존재가 그렇게 썩 막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주 기자는 22대 국회에서의 조국 대표의 존재감, 영향력, 또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매기 효과라고 하죠. 지금까지 제1야당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사실 그런 신선함이나 뭐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그 돌풍을 일으킨 것도 어쨌든 야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줬다는 데서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민주당 관계자에게 좀 들은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 조국 대표가 나쁘지가 않다. 존재 자체가 이른바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권에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가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같이 경쟁 구도로 있으면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성장하고 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은 너무 좀 조국 대표를 낮춰서 좀 비유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조국 대표가 12명의 당선자를 모두 데리고 양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조직화를 영향력을 선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너무나 공고해져서 사실 친문 뭐 울타리가 설사 있다고 해도 향후 차기 대선 전까지는 친문들이 뭔가 당에서 영향을 행사하거나 뭔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지역구들은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 당선된 분들은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말렸다. 네, 말렸어요. 그리고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선되기도 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면은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 지지율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뭐 기존의 민주당의 문법. 대통령 대선 문법을 따르 확실히 따랐던 사람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많이 흔들린 상태고 뭐 부산 경남에서 좀 많이 당선됐다면 모를까 그 크게 친문 결집이라는 게 생각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도영 기자가 말해준 대로 실제로 이번에 PK 지역 부산 경남에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난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유세가 굉장히 큰 몫을 했다라는 게 심지어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부산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네.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 조국 혁신당도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섭섭하겠네요. 허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 총선으로 이른바 정치 구단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 박지원 당선자, 정동영 당선자, 추미애 당선자, 나경원 당선자, 당선인 어떤 사람에게 21대 국회에서 존재감이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를 가장 좀 조명해 볼 수 있을까요? 곽 기자. 저는 일단 뭐 박지원 당선자를 당연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대단합니다. 네, 92.35%죠. 네, 누가 그러는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부친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뭐 엄청나게 적극적인 일을 하시기에는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공간을 찾으려고 되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당선인도 어디 꼭 누구랑 이렇게 이재명 대표 덕분에 어떤 복권이 돼가지고 이번에 당선이 됐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조국 혁신당과도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볼 때는 그 세력 사이에서 공간을 파고들어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생존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진 기자도 말했지만 은지기자도 말했지만 어떤 세력이 너무 커버리면은 박지원 당선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조국 혁신단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그 안에서 본인의 살 공간을 찾아내시는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협치를 먼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도 살짝 하셨더라고요. 같이 협치를 가야 된다 할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계속 그 사이에서 부단히 이제 틈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쯤인가에 열린 토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광주 지역 언론인 몇 분 좀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이미 광주 지역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 이번에는 박지원 의원이 좀 이렇게 구태 정치인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제 광주 지역이 지금 그 당시에 송갑섭 의원 빼고 다 초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송갑섭 의원도 사실 재선이지만 한 번은 보궐에서 됐기 때문에 한 뭐 1.5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초선 의원들 막 개혁 바람 불어서 다 뽑아줬더니 중앙 정치에 다 휩쓸려가지고 지역 대변을 하나도 못하더라. 근데 박지원 의원처럼 좀 진짜 이 지역의 어떤 어른이자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강하게 쥐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국회에 다시 진출해서 좀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 한번 좀 대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 그 90%가 넘는 그 득표율이 그런 정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선정의 10단이라고 찍혀서 나갈까요? 이현지 기자는 이 돌아온 정치군단 당선자들 중에 특히 여성 정치인 중에 주목해볼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추미애, 나경원 당선인 두 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두 분 다 뭐 정치적 여정이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뭐 역할이 주목되고 있죠. 추미애 당선인 네. 같은 경우는 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시간에 좀 고급 정보가 있으면 좀 털어놓으시죠. 뭐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국회의장? 그냥 중에... 조심스러운데 네. 지금 뭐 취재를 해봤을 때는 지금 5선으로 해야 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관례상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선에 추미애 그리고 조정식 당선인이 원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게 사실은 관례상 네. 그게 수순인데요. 최근에 그 선수 파괴를 해야 한다. 오. 5선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정성호 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도 의장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5선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의 픽이 누구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기 의장은 네. 민주당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은 즉슨 입법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 21대 두 분 의장님은 좀 민주당이 일을 하는데 사실 힘을 많이 너무 실어주지 않았다. 너무 협치나 여야 합의를 강조했는데 네. 22대에는 우리가 다수의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좀 합을 맞춰서 민주당이 네. 입법을 적극적으로 좀 돕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알겠고요. 네. 누굽니까? 아, 그것은 아직 어쨌든 그런데 이제 추미애나 조정식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정의에 그렇게 딱 부합하는 인사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21대 국회 끝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국회의장이 누구가 되느냐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추미애 국회의장실 나와서 김동희 기자. 예. 자, 이은지 기자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5선 쪽으로 좀 수렴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민주당 상황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이제 좀 짚어볼 만한 게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 추미애 전 대표를 이제 국회의장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보여줬던 좋게 말하면 그 강단을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좀 보여줘야 된다. 예. 뭐 약간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들의 후폭풍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민주당에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예. 5선도 물론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뭐 안규백 의원이라든가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되게 많거든요. 쟁쟁하네요. 네, 뭐 그런 분들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원들의 경선에서 그 갈리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내심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이런데 발 잘못 디뎠다가 네. 누구를 믿었는데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큰 또 별로 정치적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꼭 친명으로 분류돼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는 아닌 것 같은 게 어차피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 보면 지금 이제 조정식 의원이 워낙 이제 주목도가 좀 낮긴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분이고 민주당이 대선 경선할 때도 그 이재명 캠프는 정성호 의원과 투식 그 두 명의 식자 붙은 의원이 지금 지도하고 있다. 그게 조정식 우원식 의원이었거든요. 네. 이만큼 친문으로 분류된 의원이고 반대로 이제 국회의장 대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대표 반명 인사였잖아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보면은 꽤 큰 표 차이로 이제 김진표 의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원들이 선택하는 문제라서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정식 의원이 표가 없는 이유는 지난번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천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과연 이렇게 의장이 됐을 때 민주당 이게 친명계에 정말 힘을 밀어 실어줄 것인가? 사실 이분은 굳이 따지자면은 친문이나 이쪽으로 분류되지 이재명계와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나쁜 얘기도 하셨고 하긴 그리고 이제 또 지난 대선만 생각해 보면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재명 대표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 많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당시 추장군 지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뭐 의원들 내부에 그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보통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덕을 베풀었다고 사람 내가 공천 줘서 너가 된 거잖아라고 그래서 공천을 한 사람 자체가 예. 뭐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전혀 아닌 게 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됐고 안 된 사람은 제가 안 해줘서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공천을 하고 나면은 늘 악업만 약간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KBS 열린 토론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군요. 네. 자, 박영 기자. 그러면 나경원 당선인도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존재감이 어느 누구 못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국회 부의장입니까? 당대표로 전당대회입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또 여성 의원들 회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미지 자체가 예전에는 그 행당이 좀 악화가 됐었는데 뭐 제가 뭐 입에 담을 수 없지만 뭐 친일 이미지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나경원 의원의 이미지가 소급해서 조금 더 면제받고 사용받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험지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상당히 강해졌다. 라고 보여지고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다 노려볼 만한 상황이고 또 이제 아까 추미애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보자면 좀 저도 이제 제가 뭐 취재라고 해봤자 이제 뭐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통화를 해보는 건데 되게 재미있는 게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네. 협치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협치를 하게 됐을 때 국회 의장이 추미애 의원이 앉아서 공격적인 그 공격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과연 이제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변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드라이브를 만약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텐데 그거 자체는 협치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바깥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 외사당. 오늘은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이겠다. 또 오늘 오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제안. 상당히 또 정치권이 급물살을 또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에 총선 이후의 수습 방안. 사실은 또 인사에서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동수 대표. 네. 대통령의 이 수습 단계별 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은 겸허하게 수용한다. 구도로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또 파격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회동까지 용산에서 만나자 식사 차 자주 만나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과 반대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당 안에서도 반대파 의원들도 자주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정부에서 총리를 누구로 바꾸네 아니면은 뭐 비서실장 바꾸네 비대위원장 바꾸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 국민의힘이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바꾸든 인적쇄신을 깨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빨리 조기 전당대회 열고 뭐 새 지도부 뭐 내세우겠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인물의 몇몇만 바꾼다고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자고 손 내밀고 뭐 이제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또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윤재기 차 민주당의 시각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제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구심도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변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미 대통령실은 국정기조를 좀 상당 부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더 걱정하는 건 사실 여당이거든요. 지금 여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4년 전에 야당일 때 선거에서 졌을 때 지금보다 덜 졌는데도 그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 원내 구성 협상도 이제 차차 하게 될 거고 이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상의 대상이 될 텐데 여당 의원들이 아직 그 지난 국회에 그런 그러니까 협치에 전혀 나서지 않는 이런 스탠스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우리 이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지역구 선거에서 워낙 수도권에서 많이 깨지다 보니까는 영남 의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영남 의원 분들이 뭐 평소에 이제 지지율이 좀 탄탄한 곳이다 보니까는 그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러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는 탄탄하다고 지금 이 어떤 이 중도나 이런 민심에 좀 눈 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이후에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우리 103석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108석 한 거면은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득표율로 쳐도 뭐 45% 정도 되니까 결코 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 의식을 많은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면은 아 이거는 뭐 대통령이 바뀌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그걸 잘 따를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TK 모 의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지지 않았다. 개헌 저지선도 지켰고 이 정도면 3년 뒤에 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지율을 잘 봐야 하는데 대통령 긍정 평가가 35%입니다. 네. 그리고 부정 평가가 39%에서 54%로 치솟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젠 좀 국민의힘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네. 총선 전과는 TK의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크로스가 됐을 정도인데 곽 기자. 저는 이제 국정방향이 옳았다는 식으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그거 자체가 인식이 완전히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전 정책부서에 있으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힘이 뭐 국힘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우리 할 만한 거 했다. 보수당이 할 만한 거 했다. 소득주도 성장 약간 브레이크 걸고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이런 거 좀 잡고 원자력 축소 같은 정책하면서 뭐 우리가 할 만한 거 했고 보수당답게 욕먹고 부수당답게 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잘했냐 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대 정원 이슈 같은 거 이거는 굳이 이 타이밍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책 방향으로 연결되면 잘못한 정책인 거고 그다음에 R&D 예상 삭감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게 배경에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 방향이 되게 미묘하게 선거와 안 맞게 잘못됐는데 요거를 아예 지금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는 게 최대 문제인 거고 굳이 또 국정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를 한 것 자체가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현 기자한테는 이 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가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각 의대에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입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또 수용하겠다. 이게 그래도 좀 돌파구가 될까요? 이게 이제 국립대 총장들의 이제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지를 둔 건데요. 네. 글쎄요. 이게
돌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직접적으로 할 거면 선거 전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전국 전체가 바뀔지는 의문이고 그리고 이건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나가는 단계지 네. 그걸 바꿨다고 해서 뭐 전국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어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의대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0명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의대 교수들도 그런 의견인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대학의 조정권을 넘겨준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정권 자체를 이제 정부가 하던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에서 물러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인데 근데 이 태도의 변화가 선거가 있고 거기에다 심판에 따른 그 다음 수순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국의 선거 패배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기바꿀 만한 어떤 그런 묘수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예를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인사를 정말로 파격적인 인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선거에 진 정부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좀 경색됐던 전공의들의 또 사직 공백 상태 또 전문의 또 의대 교수 이런 데는 이제 조금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도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 지금 그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2천 명 증원하는 거에서 절대 못 물러선다였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선거 가까워질수록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뒀다가 이제는 이제 좀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겠다인데 지금도 만약에 2천 명 증원 유지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을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진짜 이거를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좀 먼저 이제 타협을 해서 빨리 이 전국을 매듭을 지었다면은 오히려 선거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근데 너무 이제 그 2천 명을 고수했던 게 또 이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학교랑 전문의랑 입장이 달라요. 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같은 의대라고.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전문의들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기대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뭐 예전에 의료기업 때 그냥 그 수준을 다시 복원한다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자율에 맡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의대는 이걸 의대생 전문의들의 기대보다 늘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절대 좋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협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의대 개혁에 대해서 제일 큰 세게 입장을 갖고 가는 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이제 협치 국면에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미묘한 정원 조정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다음 주 만남에서도 주제로 등장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전과 또 총선 승리 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의정 갈등 공론화 특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 전에 김도영 기자가 그 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 공론화 특위를 좀 대통령이 받는 걸 좀 성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 바로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을까인데 초선 의원들이 전체의 44%인 131명인데 저는 이거 상당히 많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21대 국회에서의 초선 의원들의 역할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이동수 대표. 근데 저는 초선 의원들 많은 분들이 이제 초선이 적다고 정치 개혁이 안 된 것처럼 이제 막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초선이 많고 적고는 정치 개혁이나 정치 수준과는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피들이 자주 수혈되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수혈된 피가 어떤 피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초선이 많다고 해서 꼭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게 전 대표적인 게 21대 국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그 국회의원 선거
선거 앞두고 막 조국 사태도 있고 청년층 사이에서 뭐 공정이나 이런 논란도 일고 하다 보니까는 아 이제는 좀 젊고 이런 혁신적인 이런 신진 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양당이 되게 경쟁적으로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뭐 신인들 인재 영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한 모습들을 보면은 뭐 막말 논란이며 진영을 그냥 대변하는 역할만 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꼭 초선이 뭐 많고 적고가 이제 정치 개혁의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께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저는 이번에 초선은 21대 초선과 좀 다른 점이 그때는 진짜 정치권 연관이 전혀 없었던 아예 그냥 그 신인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정치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뭐 김용태 당선자라든지 아니면 김재섭 당선자도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분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의 뭐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 위주로 이제 꾸렸으니까는 저는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뭐 신인으로서 어설픈 모습 이런 걸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정말 이 선거 때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민생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야를 뛰어넘는 용기 있고 혁신적인 그런 정치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중진에게 또 당 지도부에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초선들의 모습인데 김동희 기자가 보기에는 22대 국회의 초선들에게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점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유권자들이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소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 빼지다는 그 순간 재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재선을 생각하게 되면은 당 주류의 의견에 그 몸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들은 때로는 군중들이 이걸 원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생각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류에 휩쓸려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선을 하지 않을 각오로 열심히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초선하면은 이제 젊고 혈기 넘치고 패기 있고 이런 모습들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오히려 초선들이 더 이제 주류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차라리 중진들이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 있을 때 보면은 여당 내에서 그냥 새누리당 내 에서 이 사건을 비판하는 분들은 다 이제 중진 의원들 뭐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이런 분들이고 그때는 이제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이제 그 이제 좀 아무 얘기 안 했죠. 호위무사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그때 이제 비판하고 나온 바른정당들의 대기 다선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초선 의원들이 누구 나가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전 이게 이제 뭐 꼭 초선 다선을 떠나서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도영 기자님 얘기처럼 진짜 좀 이런 소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후보자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도 많다. 과연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지만 좀 우리 사회의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후보 당선자도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 내일이 또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을 대변할 인물, 또 당선자들도 있죠. 네, 세 분이 입성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당에서는 김예지, 최보윤 당선인, 그 야당에서는 서미화 당선인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최보윤, 서미화 당선인은 이제 각각 위성정당, 이제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나왔을 만큼 양 정당도 굉장히 장애인 소수자 인권 이제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지금 또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좀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입법을 좀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상 비례 후보자로 대부분 채워진 정당도 있습니다.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정당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중에서 3당이 조국혁신당인데 12명이 모두 비례 당선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3명 중 2명이 비례 당선자입니다. 곽 기자, 이들에게는 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도 개혁신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은 12석이기 때문에 지금
교섭단체 구성 논의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상당히 면면을 보면은 뭐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초선 이상의 또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장식 당선자, 뭐 가수 리아도 있고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 원장도 있고요. 또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 초선에 비례 재선이 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 본인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조국 당선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을 해서 이제 사과를 무참히 사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적개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 자체가 당초부터 이제 어떤 목표 목적이 명확한 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좀 어떤 정책적 기대보다는 어떤 정권을 향한 천병, 공격수 역할을 이 의원들이 맡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그렇게 제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정치 확장성을 준비하기에는 당이 지금 준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려되는 게 사실 이제 21대 때 철엄에처럼 어떤 이제 그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뭉쳐서 이제 주정치에 잠깐 영합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저는 근데 이번에 뭐 조국혁신당의 공약이나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잘했다 싶은 게 조국혁신당이 정치 초보 없이 그냥 그 멤버를 꾸렸거든요. 그 비례대표 후보자나 이런 것들을. 근데 예전에 그 2014년 남아공 월드컵 우리나라 이제 16강 진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 대신 이영표 부회장이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당시 홍명보 감독이 이제 패배하고 나서 아 좋은 경험했다 이러니까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데가 아니다. 보여줘야 되는지 뭔 월드컵 가서 경험하고 있냐 이런 어허. 비판을 했었는데 전 국회의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자리로서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동안 보면 우리 정당들이 뭐 참신함이나 이런 새로운 보여주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초보들 영입해가지고 비례주고 해서 이분들이 4년 동안 별다른 역할 못하고 결국에 바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기관장도 하시고 아니면 시사평론 쪽에서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은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치 초보스러운 모습은 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그 부분에서 지금 궁금한 게 협치 국면이 들어서면은 과연 이 조국혁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랑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조금 이제 기대하는 바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원내 입성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의당에서 꾸준히 내왔던 어떤 진보적 목소리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못하는 얘기들 분명히 해왔고 실제로 그리고 조국 대표를 만나본 사람들이 상당히 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려고 노력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정의당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하는데 이제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본연의 뭐 조국혁신당이 내걸고 그 당선됐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의당의 빈자리를 개혁신당 아 조국혁신당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청취자분인가요? 김재원 저는 본명을 오늘에 알게 되네요. 가수 리아의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당선자입니다. 김재원 씨네요. 가수 리아 김재원 씨의 앞으로 역할은 어떤 기대를 좀 하시고 있을까요? 이현지 기자. 일단 노래방에 뭐 가게 되면 엄청 노래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인가요?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런 쪽에서 문화 관련한 입법이나 이런 데 힘을 써주시지 않을까. 네. 김도영 기자가 아무래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가수고 이제 뭐 그 불공정 그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사실 네.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게요. 이제 보통 한번 이제 당을 바꾼 분들이 그거를 없애려고 그 이력을 없애려고 더 강경한 발언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재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직후에 어떤 아니 선거 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선언했다. 그 행사 같이 다니고 했다. 새누리당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막 강경한 발언 쏟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양쪽 다 두루 만나보셨으니까는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리아입니다. 김재원 본명이고요. 당선자가 조국혁신당 입당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윤석열 검찰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기 어려웠다. 윤석열 검찰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함께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당장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었다라는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로서의 모습 외에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유권자들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또 향후 행보도 여러분들과 논의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시간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초선 22대 국회 입성자들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들 또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초선 의원들에게는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길이 될 수 있을지 한마디씩 1분씩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경희 기자. 1988년에 그 13대 국회 때인가 초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초선 의원이 좀 그 기억이 남는데 인상이 남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청문회 스타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 초선 이후의 행보가 되게 좀 멋있었거든요. 사실 삼당 합당 같은 걸 반대하면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주류에 영합하는 정치에 펼쳤다면 지금의 노무현으로 기억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당 좀 죽고 배고프더라도 초선답게 예, 좀 더 뭔가 개혁을 원하는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88년 선거에서 당선됐었던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노무현 초선 의원의 모습을 기억해달라는 중례 있을 거예요. 이동수 대표는요? 저는 초선이면 초선일수록 오히려 좀 더 정책이나 아젠다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지만 초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나 이력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의사 출신이다, 아니면 문화예술인이다, 아니면 장애인이다 이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는 어떤 의원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많은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시면은 그 본래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들 뭐 이런 어떤 정책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다 저버리고 보면 이제 그냥 주류에 편승해가지고 호위무사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연판장 돌리고 이런 모습들. 근데 저는 이게 좀 국민들한테 많이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면은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만큼 본인이 어떤 걸 대표하겠다고 했던 그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가장 먼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레토릭적인 어떤 말뿐인 그런 것들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들의 관심을 얻기보다 정말 입법, 실력으로 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그렇죠.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김동희 기자 한 1분 뭐 10초 정도. 예. 그 보통 초선 의원들 되면은 되게 뜨고 싶어해요. 이제 자기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싶어하고 뭐 그 방송 뉴스에 많이 잡히고 싶어하고 얼굴 많이 나오고 싶어하고 그게 되게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억되는 초선 의원들은 한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두 명 정도 기억 남을 거예요. 아마 그 22대 국회 말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자기들이 보좌진들 닥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 자료 내 가지고 어떻게든 기사 나라고 청탁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을 네. 마주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실제로 자기들이 법안 발의하면서도 도장 자기들이 직접 안 받고 그 법안 안 읽어보는 의원들도 진짜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정말로 내실 있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많이 고민하는 뭐 그런 국회의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정치권에 저는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부고 기사 빼고 다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원들이 기억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으려면은 좀 덜 유명하더라도 호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유명한 게 좋다고 막 온갖 그 막말이며 이런 강성 발언들 쏟아내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호감으로 유명한 것보다 그냥 좀 덜 유명해도 호감인 의원으로 남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호감도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행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초선 당사자들이 KBS 열린 토론과 KBS 뉴스를 많이 들으면 그것이야말로 비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국회의사당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화경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토론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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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예고를 드리면 KBS 열린 토론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초선 당선자 분들을 모셔서도 그들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